여기가 오만가 편견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만가 편견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만TV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공연이 끝나고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이게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인가요? 아,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라발발타. 자, 홍 콜린스 진짜 너무 웃기고 이상한데 그 춤은 어쩌다가 나타나게 된 것이며 애드립을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짝 반짝이는 유리창. 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추는 춤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서 약간 이제 배우별로 자신의 캐릭터에 맞춰서 추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연습하다 보니까 그럼 좀 제 캐릭터에 맞는 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연습하다가 그런 이상한 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드립을 찰떡같이 친다고 하시는데 그 애드립이 아니고요. 다 저희 연습 때 다 연습할 때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즉흥적으로 치는 애드립이 아니고요. 네, 반짝반짝이는 유리창. 이거 역시 뭐 연습실에서 연습을 통해서 나온 동작이고요. 자,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짠! 대사 암기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가장 안 외워지는 장면은 어디인가요? 제일 모든 저희 남자 배우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대사가 늘 그 대사예요. 마지막에 제인이 마지막 부분쯤에 제인이 청혼을 받고 나서 미스터 베넷이 축하한다면서 너희들 어? 지금 또 바로 생각 안 나잖아요. 어? 너희는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결정도 못할 거고 어? 뭐야? 너무 순해서 하인들도 너희를 속여먹을 거고 그거 제가 한번 크게 실수를 했는데 문선 배우가 잘 받아줘서 잘 무사히 넘어갔죠. 이게 남자 배우들이 보통 1막이 끝나고 분장실에 가면 분장 수정하면서 다시 바로 2막 시작에 이어지는 다시 독백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미스터 베넷 그 대사를 연습해요. 모든 남자 배우들이 그 대사를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이번 오만과 편견을 연기하시면서 제일 애착이 가는 배역이 있나요? 혹은 제일 공을 많이 들인 배역은요? 모든 배역에 애착이 가죠. 다 뭐 하나 쉬운 배역이 없었어요. 미스터 베넷이랑 미스터 가드너의 차이점을 두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그리고 미스터 베넷이 저는 평소에도 당황하거나 하면 북한 말이 나와요. 근데 미치겠네. 미스터 벤은 늘 연습 때도 들었던 코멘트 북한 말이 자꾸 나온다. 저도 그러기 싫은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북한 말 하는 걸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북한 말이 아닌 억양을 해도 북한 말처럼 들리는 것들도 있어요.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다시로 등장하시자마자 매우 굉장히 잘생겨지시는데 어떻게 잘생김마저 연기하시나요? 물론 원래도 잘생기셨지만 다시만 나오면 최소 10배는 잘생겨지셔서요. 다시 등장하자마자 잘생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잘생긴 겁니다. 예, 잘생김을 연기하지 않아요. 그냥 잘생긴 거예요. 이거 질문이 원래 잘생긴 사람에게 잘생겨지냐고? 잘못됐어요. 이건 우리 엄마한테 아주 혼날 일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오만가 편견에서 A2 역할의 이동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백에서 질문지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오만과 편견 안에서 정말 다양하고도 상반된 캐릭터들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가장 배우님 성격과 비슷한 캐릭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비슷한 걸로 치면 제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그래도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듣고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것 같고 평소에는 또 좀 많이 차분한 편이라 물론 제가 흥이 되게 많게 흥에 있어서는 키트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콜린스나 네. 뭐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키티는 미시스 베넷의 사랑스러움 플러스 눈치 없음과 미스터 베넷의 귀여움을 닮았나요? 안쓰러운데 너무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부모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시스 베넷의 눈치 없고 그 굉장히 뭔가 격한 그런 것들에 제가 포인트를 얻어서 나름 그 캐릭터를 표현한 거거든요. 엄마의 그런 것들. 그리고 미스터 베넷이 귀여운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빠랑도 좀 닮은 면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베넷가의 딸이다. 네. 배우님 연기 정말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돌아와 주실 거죠? 저는 뭐 불러주시면 당연히 와야죠. 제가 뭐 마다할 일이 없죠.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죠? 불러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얼마든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감사히 하겠습니다. 다하씨가 리즈에게 보낸 해명 편지 마지막에 결코 우리 둘 사이에 희망을 갖고자 쓴 편지는 아닙니다. 물론 읽긴 어렵겠지만 해서 다하씨는 무엇을 읽기 어려운가요? 리즈 당신을 읽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긴 건가요? 아니면 청혼했던 상황과 다하씨에게 남겨진 참담한 결과를 읽기 어려운가요? 여지를 남긴 것 같진 않고요. 제가 고백을 했을 때 리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너무 놀랐다고 했기 때문에 뭐 저조차도 이 감정이 느끼지 못했던 거라 당황스럽고 놀라지만 저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하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어쨌든 그 둘 사람에 있어서 둘 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읽기 어렵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어쨌든 이 여자도 굉장히 리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저조차도 이런 감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두 사람에게 정말 읽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성민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제인을 연기하실 때 유독 눈이 반짝거리시는데 비법이 있으신가요? 공연 보는데 천문대에 온 줄 알았어요. 눈에서 별이 빛나서. 감사합니다. 눈에서 별이 빛났다니. 이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조명 감독님과 상의해서 예. 그렇게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은 조명 감독님 덕분입니다. 이분 누구시죠?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배우님께서 키티와 콜린스를 연기할 때는 묘한 쾌감까지 느껴지는데 오만과 편견 역할 중에 제일 재미있고 즐겁게 연기하는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저도 이제 하면서 더 느끼는 건데 처음에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만들 때 이제 연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모든 인물이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역할이 아니라 다 처음부터 다 같이 살고 있는 역할이라서 그때그때 그 인물들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한 인물을 특정해서 제가 뭐 열심히 한다, 애정을 갖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출발선상에서 처음에 공연이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제 미스터 베넷과 미시스 베넷이 나오지만 그 나머지 인물들도 같이 출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묘한 쾌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캐릭터 변화가 잦아 종종 소품 참사가 생기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 연습실 때 운선이 누나랑 이제 연습 런을 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대본이 많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막 시작이었나? 거기서 이제 키티로 이제 언니를 놀리고 나서 이제 제인으로 바뀌어서 리지를 해야 돼. 리지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인으로 바뀌었는데 제인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인이 제인 했는데 리지가 리지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 자, 오만과 편견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굉장히 많은 질문들 중에 굉장히 많... 네,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 기신데요. 1막에서 다하시는 자신이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2막의 한여정은 다하시가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서로 상반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서 연기하고 계신가요? 요거는 다하시가 자신이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건 아마 예의 없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겠죠. 네. 그런 어떤 다하시의 태도가 처음에 무도회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서 이런 무도회를 싫어하고 예의가 없는 어떤 그런 행동들,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싫어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여장한테는 굳이 다하시가 뭐 화를 내는 거를 화를 내진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태도를 다하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상반된다라기보다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콜린스 연기에 임하는 마음이 궁금합니다. 웃겨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콜린스의 연기 임하는 마음이요? 다리를 어떻게 더 들어올릴까? 콜린스는 참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물론 조금 예의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희극적으로 이 극을 위해서 제가 좀 희극적으로 바꾼 부분도 분명하게 있지만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정말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의 이유가 정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콜린스 연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한 말을 진심으로 자기가 콜린스가 믿고 장난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몸짓이나 이런 건 좀 희화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정말로 믿고 진행하는 게 믿고 연기를 해야 된다고 배우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딸들 중 누가 됐든 사랑할 마음가짐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 말이 아니라 이 자매들이 결혼을 아무도 못하면 이 재산은 저한테 넘어오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딸들 중 누구라도 제가 결혼을 해서 이 재산을 보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콜린스가 하는 말과 행동에 진정성을 담으려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재연에서 특히 더 신경 쓴 디테일이 있으신가요? 초연할 때보다 재연에서 조금 더 신경 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에서 캐릭터로 넘어갈 때 그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만과 편견이 좀 신기한 공간인 게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책장이 덮이는 그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의 변환이 책장을 넘기듯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연습실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연출님하고도요. 또 다른 배우분들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사를 이제 최대한 외워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변신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그런 쪽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참 여러분들이 오만과 편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희 정말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매 공연마다 매번 준비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진짜 좋은 공연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극장 오셔서 또 이 재미난 고전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극장을 많이 채워주시고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공연도 오늘 공연부터 해서 네 번이 남았거든요.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하겠습니다. 제 이런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 하진 못했지만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음악과 편견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한번 공연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만큼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공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기가 잘 지나가고 예, 여러분들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예, 바라고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는 일단 건강이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못 보러 오신 분들은 응원해 주시고 같이 오시는 관객분들은 저희와 같이 이곳에서 아주 뜨겁게 공연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A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남은 공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